광장에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 지금 비프 광장에서는 폐막작인 왕가위 감독의 주연 배우 양조희, 장만옥 두 배우의 관객과의 만남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일정이 빡빡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질서 유지에 여러분들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또 사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그 선물로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세계적인 배우 두 분을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을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함성과 오해 부산 국제영화제 폐막. 안녕하세요. 부산의 은사들. 내일 오른쪽이 염정하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염정하 씨의 악착이 앞지르기.
활동하셨고 1970년 활동하고 계십니다. He has worked as an author. 많은 영화의 감독과 함께 해오셨습니다. 映画の男競合につきという作品として、デビューをして、俳優まで作品発音を。いろいろと、非常に、光栄だし、ボリュームを持って、はやはやしたんですけれども、日本でドロスの記者会見の時に、다시、하나、둘、셋! 내분년에까 이제 아흔을 바라보시는 정말 열심히 보다. 네, 뭐 아시아 영화를 보려면은 부산에 가라라는 말이 전 세계 영화계에 그렇죠. 지금 화제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부산 영화제는 그 위상을 담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 뉴 커런츠 고문 심사위원들만 体验会不一样。刚开始拍的时候不会觉得很烦，但是到了大概拍了一年多两年的时候，就开始觉得很烦。그런데 이 영화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까지 그 전에 많은 사랑을 주셨던 대장군이나 제가 모험을 걸 만한 모험 도전을 해보고 싶을 만큼의 어느 정도 그만큼 이상의 시나리오와 그 감독님에 대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없이 저한테는 뭐. 박찬욱 감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정말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그런 스타 배우들이 아시죠. 위에 부탁드리겠습니다.